남학생들만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도 다 같이 축구를 하는데 하나, 둘, 셋, 파이팅!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안 하고 싶다라고 하다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피구보다 훨씬 재밌다. 맨날 축구하자고. 자, 이제 수업해봅시다. 점심시간에 실컷 뛰고 왔습니까? 네! 다음 방송은 아이들의 성고정관념을 깨고 젠더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생님들 교사 모임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나와서 축구했거든요. 저도 엄청 못하는데 같이 뛰면서 축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아이들도 느끼고 그거를 저도 계속 깨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거 항상 뭐 남학생만 시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컨디션 좋은 사람 나와. 무거운 물건 들 사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우르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남학생만 시키는 일, 여학생만 시키는 일을 계속 허물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점점 되고. 그러니까 퀴즈를 하는 거예요. 노래 이어부르기 퀴즈. 다음 노래가 다른 거. 이어서 불러주시면 돼요. 맞나요? 네. 참치 볶음밥으로 참치 샌드위치로 참치 이거 맛에 대참치.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요? 광고에 많이 나와요. 광고에 많이 나와요. 오늘 했던 광고를 분석하고 아이들이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도 이제 만들었고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디어 속에서 어떤 차별이나 고정관념이 있는지 찾아보는 수업을 고학년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광고는요,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사고 싶도록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 이미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그 광고의 이미지나 내용이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광고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 더 좋은 광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재밌을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나. 안 보여. 이거 그냥 여자 광고인데. 맞아. 폭리가 나오는 장면이 별로 안 돼. 와, 폭리가 많이 안 나오고 계속 여자 사람들만 나와. 소재는 정말 차고 넘치거든요. 성차별이나 성평등한 소재들 이런 오늘 광고 같은 것만 해도 광고는 너무 많으니까 차별을 아이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도 몰랐던 것처럼 그냥 너무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차별이고 고정관념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게 근데 깨닫고 나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쉽게 찾아내서 그 수업을 좀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조차도 그렇게 편향된 사고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은 축구하고 여자애들은 피구해. 남자애들을 위한 선물은 되게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선물해주고 여자애들 관련한 것들은 컬러링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해준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실천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학부모 상담할 때 들었던 게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너무 울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실 어머니께서 울지 말라, 왜 남자가 왜 울어?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하셨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남자도 울 수 있어요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 가르쳤나?
애들이 들고 다니는 실내화 주머니를 보더라도 이게 남자의 건지 여자의 건지 안 물어봐도 알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더신의 색깔까지 보면은 아 핑크핑크 안에 여자의 거구나 이렇게 저도 그냥 그래도 여자의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공책도 걷어보면은 이게 여자 공책인지 남자 공책인지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나뉘는 문방구 가면은 여자의 건 이거야 남자의 건 이거야 라고 정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 색깔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독도 교육해야 되고 다문화 교육도 하고 장애 이해 교육도 하고 그런 게 다 하라고 내려와요. 양성평등 교육도 그냥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몇 시간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양성평등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양성평등 4행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학습 목표는 벗어나지 않지만 거기서 함께 성평등한 관점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 수업 만들려고 10명, 15명에서 모여가지고 퇴근하고 만나서 10시까지, 11시까지 회의하고 그거를 막 몇 주 동안 회의해서 수업 하나 나오고 그런 개념부터 기준 그리고 범위까지 저희가 다 고민해서 만들었거든요. 학교에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정적인 피드백 같은 것들은 없나요? 초반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사실. 네, 초반에는 눈치도 많이 보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출석 번호가 지난 학교에서는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남자가 1번부터 하고 여자가 31번부터였는데 출석 번호 좀 바꿔보자 제안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남녀 나눠져 있는 게 뭐가 차별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성평등 수업은 사실은 이게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십몇 년간 느꼈고 배워왔고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구나도 모르는 애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네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아 그게 너네가 하고 있는 성평등 수업의 한계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성평등 교육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아이들이 12년 동안 딱 한 번 만나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꾸준히 6년 동안, 12년 동안 받으면 어떴을까? 그래도 1년 동안 하고 저희가 아웃박스를 3년 동안 했을 때 보이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충분히 더 큰 변화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막 이런 거는 종이 붙이고 회의하고 10시까지 맞아요. 진짜. 그린날에 안녕. 너네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런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너희의 변화되는 모습을 선생님은 찾았거든. 그래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은데 너네가 나중에 커서 너네 꿈을 찾을 때 고작 성별로 제약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노력할게. 너네도 같이 열심히 바꿔보자.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은선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피플 멤버십 가입은 다페이스를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드실 분들은 지금 바로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